어차피 이깁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셔요. 누가 이런가 보자. 나서야지 않아요. 싸워야 되잖아요. 저는 행동파 싸우잖아요. 왜냐?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.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. 근데 기도하되, 아, 모세가 기도하고 바로왕을 찾아갔고,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기도만 하고 싶어요. 여러분이요,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이겼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기를 하루 세 번 집회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.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아요. 근데 어제 다시 생각했어요. 진주에 있는 그 집사님이 오시겠다 해서 내가, 아, 어제 그 생각, 그제 생각, 그렇구나. 그분이 토요일에 오겠다. 그럼 금요일날 여기서 원래 다른 금요일날 집회가 영성 집회거든요. 그러면서도 나라민족 기도 집회인데 금요일날 오와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오시고 토요일날 집회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교회를 옮기라고는 안 해요. 옮기고 그건 맘에 안 오더라도 지금 6이니까 모여서 합심히 기도하자고 내가 호소한 거예요. 할렐루야. 여기서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역사하게 된 겁니다. 아멘이죠. 그래서 이 나라 이 미역 살리시기 바랍니다. 광주의 사단의 용들 때문에 이 광주 사람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이재명이가 정과 사범에다가 그 악독한 인간당이 쓰레기라는 것을 몰라. 저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. 우파 유튜브들이요 20만 이상 안 봅니다. 좌파들이 나보다 거짓 뉴스라고 그래요. 아, 우리 청년 지난 문자 보냈다. 목사님, 그 문재인 주사파 아니에요. 가짜 뉴스 속지 마세요. 나한테 충고가 안 됐다니까. 이런 강조에서 내가 먹게 돼 가슴이 터져버려요. 문재인 공산주의 책이 나왔어요.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 났어요. 나는 문재인 공산주의를 나 못 잡아가요. 그 대법원 판결 났는데. 아니, 공산주의라고 판결 난 문재인인데. 누가 잡아가요? 걱정 마세요. 근데 왜 지금 그대로 있는가 모르겠어. 교회들만 일어나면요, 전국 바깥에. 근데 찍소리 안 하고 앉았네, 지금. 황교안 인양반이 내게 메시지 주는데, 예, 서울 큰 교회들이 안 모시냐고? 교회 떠날까 봐서 못된 것들아. 역적들이야, 역적들. 지금 내게 메시지가 하나님 줬잖아요. 난 황교안 개인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. 목사 탈하겠다. 탈하겠다. 교회들이 연합해서 안 싸우냐? 왜 안 들이냐? 사회적 부정선거다. 저는 내가 지난 목회했던 그 강사들 모아갖고 그 얘기 했어요. 나는 그 박은희 전사나 황교안 그 예언에 따른 사람 아니다. 그들은 최근에 말했어. 나는 내 정체성은 2년 전부터 싸웠어. 이 주사파 정권이라 했고. 그리고 대면에 이렇게 싸웠고. 더블이 싸웠고. 그래서 성다 소은고 목사님 삼관왕이라고. 저분, 그분이 딱 그렇게 띄웠더라고.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전화했더니 그 얘기 나오면 삼관왕이 돼. 세계 싸웠대. 나 분명히 그분이 그러더라고. 나 그분 맞은 줄 몰라도 누구는 세례왕이고 베들레헴 다윗은 벽이오다 그러더라고. 나 그 말 들어서가 아니고, 아,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구나. 그러면 내가 다윗이고 모세고 스룹바벨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내 말 드러난 거죠. 공사한테 못 되게 됐어요. 황교안 양도 얘기하지 했는데 그거 안 듣고 그래갖고 회개 안 하면 공사 시킬 수 있죠. 항상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따라와라 그 말이거든. 근데 안 따라와? 광주만 살면 광주 사람, 왜 광주가 중요해? 내가 호소할게요. 광주 인구는 150만 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전국의 호남 사람들은요, 똘똘 뭉쳐가지고. 조하루 목사 그러더라고. 부산에서 호남 비평 오니까 목사 한 번만 더 오면 나가요. 똘똘 같이 나가. 호남 사람들 이상하고 똘똘 뭉친 거 있어. 김대중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. 그래가지고 함께 같이 가요. 뭐 어느 교회나 30% 40%.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호남사람 70%래.
어느 교회나 50%가 호남 사람이네. 그 호남 사람 혼자 시험된 거 아니고 10명에서 2명 되면 8명이 따라 같이 가버려. 그래서 못 해봐. 그러면 광주 한 바까지 호남 사람, 광주 바까지 뭐 이제 우리나라 호남 사람들이 다 바꿔지거든요. 어? 무슨 말 알겠어요? 그 광주만 바꿔주면 돼. 근데 광주만 바꿔주고 있어요. 할렐루야. 광주의 이 호남의 신부 광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구나. 그래서 못 해봐요. 아니 30% 50% 나간다니 어떻게 해보겠어. 그래서 직설 못해 교회들이. 그 광주만 좀 바꿔주라고. 광주를 터뜨리면 돼요.